타이틀 식습관 개선으로 고혈압 예방하기. 안녕하세요. 고혈압은 많은 이들이 겪는 건강 문제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소금 섭취를 줄이세요. 소금은 혈압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 음식을 드세요. 둘째,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바나나, 시금치, 토마토 등을 먹으면 칼륨이 나트륨을 균형 있게 조절해줍니다. 셋째,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채소, 과일, 통곡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넷째, 기름진 음식과 포화지방을 피하세요. 대신에 불포화지방이 많은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등을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음주와 흡연을 자제하세요. 이 둘은 혈압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이처럼 간단한 식습관 변경으로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실천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